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 방콕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콕에서 산 물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딱 보면 립밤처럼 생겼잖아요. 저도 이게 처음 립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름이 야돔이에요. 야돔. 야동 말고 야돔. 잘못 발음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열면 여기 안에 무슨 액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에 이렇게 들이마시면 물파스를 마신 것처럼 엄청 코가 시원해져요. 그래서 잠 깨거나 막 그럴 때 이걸 이렇게 들이마시면 좋더라고요. 이거 가격도 괜찮아서 제가 이거를 진짜 한 거의 30개 사서 막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이렇게 이만큼 남았어요.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깔에 따라서는 뭐가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편의점에 가면 팝니다. 이게 그 태국에서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산 거는 짠! 되게 보자기 같은 그런 건데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이게 가격이 얼마 했었냐면 한 3,000원? 3,000원밖에 안 했어요. 태국이 또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갖고 이거는 카오산 로드에서 샀어요. 굉장히 핫한 곳이죠. 근데 이게 뭔가 태국의 그런 느낌이 막 나는 것 같아갖고 아 놀러 갔는데 또 약간 현지인 느낌 나는 그런 옷을 사야겠다 해갖고 샀는데 이게 보시면 막 이렇게 코끼리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천이 굉장히 얇아서 여기 또 겨드랑이 부분이 여기가 되게 넓어갖고 통풍이 잘 돼서 그런 더운 나라에 입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허리 부분에 이런 끈이 있어갖고 허리 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름님은 입고 다녀야지. 그리고 제가 옷을 좀 가서 샀습니다. 짠. 되게 화려한 꽃무늬 패턴의 남방이죠? 이것도 제가 한 2,000원, 3,000원에 샀는데 거기가 되게 진짜 물가가 엄청 저렴해요. 이거는 테스코 로투스라는 마트에서 샀는데요. 한번 입어볼까요? 자, 이렇게 천이 또 되게 얇아갖고 엄청 시원해요. 뭔가 딱 이런 거 사가지고 입고 이제 공항에 오면 나 더운 나라 놀러 갔다 왔다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여름에 막 잠옷으로 입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녀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테스코 로투스 마트에 가서 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벤또라는 건데요. 태국에서 유명한 그런 뭐지? 오징어칩?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짭짜름하고 매콤하고 해서 술안주, 맥주안주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중독성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와갖고 세계과자점 이런 데 찾아봤는데 세계과자점에서도 팔고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쥐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매운맛이 있는데 제가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매워갖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제가 막 세계과자점 이런 데 가서 사먹고 싶을 만큼 그런 맛있는 벤또 과자입니다. 그 다음은 짜잔! 이거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태국에 가서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바로 김과자예요. 저희는 이제 김을 밥에다가 싸먹거나 약간 볶음밥 위에 뿌려먹거나 그런 용도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김을 약간 튀각처럼 해갖고 과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진짜 놀랐던 게 여기 이제 모델이 규현씨예요. 규현씨가 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인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바삭바삭하고 뭔가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게 되게 중독성이 강해요. 맥주안주로 추천! 여기에 이렇게 한글로 맛있당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왜 한국에선 안 파는지 모르겠네. 또 맛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 개를 사와봤는데요. 이거는 매운맛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냥 오리지널 맛? 그런 맛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아까 그 벤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매운맛으로 해갖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오! 아 이게 여니까 이거는 이렇게 김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따로 포장이 돼 있네요. 제가 이거는 먹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뭔가 저희가 먹던 그 김 맛이긴 한데 김이니까 김 맛에다가 약간 좀 더 쪽조름하고 달고 약간 진짜 맥주 안주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오, 진짜 맛있다.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있군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진짜 꼭 사세요. 그리고 산 거는 이거는요, 똠양꿍 라면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똠양꿍 드셔보셨나요? 저는 똠양꿍을 한국에서 먼저 먹어봤는데요. 되게 시큼하면서 새큼한 그런 맛이에요. 라면 이거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고 제가 태국에서 컵라면을 먹어봤는데 제 취향에 맞더라고요. 제 태국 음식들이 약간 제 입맛에 맞아요. 약간 새콤하고 약간 꼬릿꼬릿한 그런 냄새 나고 그런 거. 이거 나중에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똠양꿍 라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막 새우 그려져 있어갖고 새우라면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똠양꿍 라면입니다. 꿍이 새우라는 뜻이래요. 이거는요 제가 왜 샀냐면 마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거를 막 대여섯 개를 집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저거? 맛있는 건가? 해갖고 저도 한번 사와봤는데요. 과연 뭔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사셨을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밖에 안 채있어. 뭔가 신기하게 생겼다. 이게 뭐지? 누룽지? 약간 누룽지같이 생겼어요. 누룽지인데 위에 뭔가가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는 느낌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누룽지 과자네. 누룽지 과자. 누룽지 위에다가 인절미 가루를 뿌려서 만든 그런 과자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약간 짭짤하면서 고소해요. 여기 보니까 커피, 티, 뭐 주스 이런 거랑 같이 먹으라고 적혀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자극적인 맛은 아닌데 질리지 않는 맛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런 과자는 많으니까 그냥 한 번쯤 사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태국 가면 꼭 사와야 되는 게 있죠. 제가 그걸 또 사왔는데요. 짠! 망고! 이렇게 샀습니다. 망고가 마트에 두 가지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봤는데요. 요게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요게 좀 더 싼데 제가 두 개 다 먹어봤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달고 약간 좀 인공적인 그런 맛이라서 별로인 것 같고 저는 요 망고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태국에 또 가게 되면 한 40개는 사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먹다 보면 그 자리에서 계속 먹게 돼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막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선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기해서 사봤는데요. 파인애플 말린 거라고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아까 그 제가 별로일 것 같다는 그 망고 맛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설탕 같은 게 많이 절여져 있어갖고
나중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과일 여러 가지를 조각조각 내갖고 약간 젤리처럼 한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팥빙수에 올라간 그 젤리 있잖아요. 그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달고 약간 그냥 정말 그 젤리 같은 약간 좀 퍽퍽한 그런 식감이에요. 그래서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갖고 좀 이건 별로였어요. 아까 그 망고가 저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 요게 뭐냐면요, 콘플레이크예요. 너무 귀여워갖고 샀어요. 박스가 이렇게 조그매갖고 딱 이제 한번 아침에 딱 꺼내서 먹기 좋게 이렇게 막 팔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갖고 한번 그냥 사봤어요. 그 다음은 제가 빠뚜남 패션몰에 가서 산 옷인데요. 투피스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옷이 진짜 싸요. 그래서 보통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0바, 300바 정도면 옷을 삽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값이 나가는 가격인데요. 500바트 정도였나? 그랬거든요. 이게 마린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팔티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치마가 있습니다. 같이 입으면 딱 마린룩 같은 그런 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네킹에 걸려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약간 근데 거기서는 좀 비싼 편이었어요. 500바트면. 여러분 만약에 태국에 가서 가격을 좀 높게 부르는 것 같다. 거기는 정말 물가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 가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300바트라고 말을 한다면 100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빠뚜남 패션몰에서 산 귀걸이인데요. 이것도 좀 비싼 편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직원분이 어떤 모델이 찍은 화보를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뻐갖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귀걸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는 거기 아니면 못 사겠다 싶어갖고 구입을 했는데요. 엄청 귀걸이가 화려해요. 여기는 이제 보석이 이렇게 박혀있고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끼고 제가 어디에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엄청 화려해갖고 이것도 한 500바트에 샀었나? 귀걸이치고는 굉장히 비싼 편이죠. 거기 빠뚜남 패션몰에 가시면 굉장히 특이한 물건들이 많아요. 옷은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마지막 날이어서 현금이 별로 없어갖고 제가 못 산 게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태국에 가면 항상 사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바로 비누예요. 이렇게 과일 모양이 그려져 있는 비누예요. 그래서 수박, 코코넛, 이거는 꽃 모양, 이거는 뭐지? 리치? 리치, 그리고 바나나. 아, 여기 망고도 있다. 망고 하면 또 망고 냄새가 나고, 수박 하면 수박 냄새가 나고, 바나나 하면 바나나 냄새가 나고. 이렇게 여러 개 사갖고 지인들한테 나눠주려고 여러 개를 샀습니다. 뭔가 실용성도 있고 해서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은근히 세심하게 생겼어요, 비누가. 이게 세 개에 얼마였지? 그렇게 막 비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세 개에 100바트? 이게 세 개에 100바트 정도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막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거기는 뭘 사든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저렴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비키니를 샀는데요. 이거는 언눈역이랑 테스코 로투스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거기 가시면 이렇게 쭉 뭔가 천막이 쳐져 있고 뭔가 동대문의 그런 야시장처럼 이렇게 옷가게가 쭉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다가 샀는데요. 태국에 가시면 이제 물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수영장 가셔서. 갔는데 제가 마땅한 수영복이 없어갖고 수영복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키니예요. 하얀색 비키니 사서 거기서 입고 수영장에서 놀다 왔습니다.
태국에 놀러 가실 때 굳이 우리나라에서 쇼핑해서 거기서 입을 옷 같은 거 안 사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필요한 것만 사가시고 거기 안에서도 이제 막 뭐 옷이나 그런 거 많이 저렴하게 파니까 거기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 거는 짠! 스타벅스 컵인데요.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 이제 그 각국 지역에 스타벅스에 들러요. 스타벅스마다 그 각국 지역에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머그컵을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방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뒤에도 이렇게 뭔가 태국어로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머그컵을 이거를 항상 집에다 두고 뭐 물이나 그런 거 마실 때 아 그때 그 여행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먹을 수 있어갖고 저는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머그컵을 모읍니다. 뭐 일본이나 뭐 그런 데 가셔도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후쿠오카 후쿠오카 이렇게 써져 있는 머그컵들을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으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 컵을 샀는데 이런 스타벅스 필터? 이런 거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 가격이 이제 태국은 물가가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그 물가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제 멋대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해외에 가서 사온 머그컵인데요. 후쿠오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사온 거고요. 이거는 사이판. 요거는 이것도 이제 일본에 놀러 가서 사온 건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 페북에다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물을 부으면 이 언니가 기모노를 벗고 부끄러운 그런 알몸으로 있습니다. 이런 컵 모으는 취미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뭔가 꽃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차키에다가 달려고 샀어요. 예쁘죠? 이게 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는 했는데 그 의미가 뭔지는 제가 까먹었고 이 가격표 보면 130바트 130바트인데 거기 아저씨가 할인해 주셨어요. 얼마였더라? 그래갖고 되게 저렴하게 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팟타이 소스예요. 여기 안에 액체로 된 소스가 들어있고 그다음 땅콩 가루가 들어있어요. 방콕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팟타이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팟타이가 너무나 저렴하고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거의 막 2,000원, 3,000원에 거의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태국에 놀러가서 이 팟타이에 너무 빠져갖고 팟타이 소스 없나 막 찾아보는데 마트나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편의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와서 집에서 해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팟타이 면이랑 같이 해갖고 먹으면 맛있고 근데 팟타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마트에 가서 팟타이 소스도 한번 사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강추. 팟타이 좋아하시는 분들 꼭 사오셔서 팟타이 해드시기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똠양꿍 스프예요. 이거는 제가 해먹어보질 않았는데 되게 뭔가 똠양꿍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아직 엄두가 안 나갖고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태국에서 파는 그거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맛있었으니까 같은 브랜드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태국 방콕에서 사온 물건 하울을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뭔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태국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